신발 골구예요? 고시원 사는 사람이 골든구스를 어떻게 신음? 아니 고시원 살면 골든구스 신으면 안 되냐? JJ TV 구독 플리즈. 아 왜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지? 근데 골든구스가 뭐지? 아 이게 골든구스예요? 나 그럼 골든구스 있지.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또 쉬는 날이어서 인천에 잠깐 가고 있어요. 그 집에 본가에 가고 있는데 아, 골든구스 신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제 신발이 솔직히 골든구스인 줄도 몰랐어요. 네,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산 건데 이게 그렇게 좋은 신발이었어? 근데 저 이거보다 더 좋은 신발 집에 많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 신발 다 보여드릴게요. 일단 골든구스 신고 가자. 출발. 네, 이렇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. 저의 브랜드 신발을 다 보여드리죠. 여러분, 명품 신발 두 개입니다. 하나는 골든구스. 다시. 자, 하나는 골든구스, 그리고 하나는 루이비통. 자, 이 루이비통 신발, 자, 봅시다. 자, 루이비통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까?
요거는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산 거고요. 이거 신발 그때 비 와가지고 젖어가지고 급하게 신을 신발 없어갖고 이거 시장에서 15,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. 우리 돈으로. 자, 문제 골든 구스. 골든 구스. 자, 일단 잠깐만. 자, 깔창 빼고. 자, 이 네? 이 디테일한 때 네? 골든 구스는 개뿔. 이거 쿠팍. 이거 지하철역에서 환승하다 12,000원 주고 샀어요. 지금 이거 1년째 신고 있어요. 더러워진 거예요, 이거는 그냥. 저는 이게 그 골든구스를 따라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뻐서 샀는데 이 골든구스 그 브랜드 따라하는 신발이었는지는 그 댓글 때문에 알게 됐네요. 진짜로 1년, 한 1년 신었나 그래갖고 1년 신어서 지금 때가 탄 거예요, 이거. 인조 때가 아니고. 예? 아, 제가 30만원짜리 신발 사 신을 여유가 어딨습니까? 제가 그런 거 신으면 우리 집 강아지도 화내요. 알았어, 안 신을게, 안 신을게, 안 신을게. 잠깐! 나는 12,000원짜리를 신어도 30만원처럼 보인다는 거야? 미안해, 아빠 미안해, 미안해.